자,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이죠. 공채랍니다. 공채 엑스파이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커리어의 정은희 컨설턴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일부러 웃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더듬었어요. 네. 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 어떤 곳인지 우선 첫 번째 속속 키워드 통해서 만나보시죠. CMA 플러스 월급 통장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CMA 나오고 뭐 통장 나온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은행이나 요 금융권 쪽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은 동양종합금융증권인데요. 네. 동계 인턴 채용 정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증권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곳인데 이곳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지난 1962년에 설립된 증권계 회사로 현재 국내 주요 도시에 165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계열사로 제조, 서비스, 공익 등의 활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양건설, 동양시멘트, 동양캐피탈, 누보세프 등 이 익숙한 회사 모두 동양종합금융증권과 같은 계열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여기 한 500만 원 정도 넣어놨는데. 아, 그래요? 자, 고객이시네요. 네, 잘 알려진 회사죠. 네. 앞서 소개하신 그 CMA 상품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국내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CMA는 동양금융증권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들 선호하는 금융상품이기도 한데요. 지난 2004년 업계 최초로 CMA 자산관리 통장을 선보인 이후 잠자는 월급 통장을 깨워라 라는 슬로건으로 급여소득자, 주부 등 일반 서민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의 서비스를 접목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다른 소식도 있나요? 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ESA 캐피털과 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동종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미국에도 진출하는 거예요? 네. 이미 2010년 ESA 캐피털과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기업 실사를 거친 후 인수를 통해 ESA 캐피털의 지분 100%를 취득했습니다. 동양종합증권은 이 인수를 통해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미국 내 전초 기지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금융의 해외 진출 정말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채용 소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이번 채용의 접수 기간은 12월 4일에 시작돼서 11일에 마감되는데요. 네. 전형 절차로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후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인턴 지원이라 필기 인적성 시험 없이 간소하니 서류와 면접 전형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톡 질문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카톡. 네, 인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배고픈 인턴님께서 네, 보내셨어요. 많이 배고프신데. 네, 어떻습니까? 배를 채워주세요. 네, 2013년 1월 2일 수요일부터 2월 22일 금요일까지 총 8주인데요. 공통교육으로 2주, OJT 6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턴 사원으로서의 혜택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동양종금증권의 인턴은 업무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수 인턴의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고 신입사원 채용 시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한 인턴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과 소정의 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인턴 경험 뭐 요새 중요한 스펙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동계 인턴 채용에서 좀 모집 부분이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하는지요? 네, 예, 다행히도 적지는 않고요. 네. 예, 이번 동계 인턴 사원 모집 부문은 경영관리, 리서치, 법인 영업, 상품 전략, 퇴직연금, 리테일 영업이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분야를 잘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서류 작성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서류 전형에서는 특히 그 인재상이 중요할 텐데요. 이 기업의 인재상과 함께 이 동양종합금융증권은 핵심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인재상으로는 열정적, 창의적, 도전적인 인재입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정, 창의, 도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핵심 가치는 또 어떤 건가요? 네, 핵심 가치로는 고객, 인재, 혁신, 일체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고객, 제일 먼저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재, 글로벌 금융증권 회사로서 그에 부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태도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일체, 즉 구성원들 간 팀워크를 중요시하여 서로에게 윈윈이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인재성과 더불어서 지금 전해드린 핵심 가치도 꼭 기억을 해주셔서 서류 속에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면접은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지원 직무에서 하는 일들을 잘 숙지하셔야 하고 또한 금융증권사이니만큼 기본 금융 지식을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인턴 사원 채용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커리어 정원이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